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2주째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가 해외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신변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5%선을 돌파했습니다. LA 지역에서 자율주행 무인 택시가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선 가운데 안전과 일자리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법정에서 총격살인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 유가족이 웃음을 보인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보스턴에서 전직 의사였던 한 남성이 100명 이상의 여성 환자들에게 성폭행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연방정부가 해외에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 신변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세계 곳곳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반이스라엘이나 반유대주의로 인한 테러 공격이나 시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전 세계 모든 미국인에게 보안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어 미국인 여행객들은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관광객이 많은 장소 역시 주의해야 하며 위급 상황 시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They might be, and I would encourage any American who's traveling overseas to enroll in our safe traveler program so they can get updates about where they are or about conditions wherever they might be. 한편 연방정부는 미국 내에서의 테러나 폭력 행위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연 5%선을 돌파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기준 연 5.001%를 기록했습니다.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10년물 국채의 금리는 몰기지나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등 미국의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만큼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고 경제지표 역시 예상을 뛰어넘어 호조를 이어가면서 금리가 7%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LA와 샌프란시스코, 또 텍사스의 오스틴 등 여러 대도시에서는 현재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택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의 완전 자율주행차 업체인 웨이모가 현재 시범 운행을 진행 중인데요. 일각에서는 무인 택시가 안전하지 않고 일자리를 뺏어간다면서 반대하는 반면 일부는 데이터로 기반된 택시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직접 탑승해봤습니다.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택시인 웨이모. 구글의 완전 자율주행차 업체인 웨이모가 현재 LA 지역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호출해보겠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와 동일하게 전용 앱으로 차량을 호출합니다. 뒷좌석에 탑승을 하면 안전벨트를 매달라는 음성과 함께 주행이 시작됩니다. Please make sure your seatbelt is fastened. For any questions, press the call support button to speak with a rider support agent. 운전석이 비어있는 상태인데도 핸들이 돌아가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정지선에 부드럽게 멈춰섭니다. 탑승자는 차량에 배치된 스크린을 통해 내부 온도를 조절하고 실내 음악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10분 넘게 웨이모 차량을 탑승하고 있는데요. 차선 변경은 물론 좌회전과 우회전 모두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Like, Waymo's great at stopping people.
are stopping running into people and increase safety. I do think Waymo is safe. I think they are safer than humans. 특히 무인 택시가 확장되면 최적화된 경로로 효율적인 교통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 등의 감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인 택시로 인해 우버와 택시 등의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고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I'm from San Francisco, so you know, there's a lot of vehicles out there. I see them blocking off first responders like fire trucks and things like that. So those issues have to be worked out. I guess I'm still like old fashioned in a way. I mean, if you driving, you want to detail where you want to go, how you want to maneuver. But I don't know if that the technology has the capability to do that.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선 지난 2일 한 여성이 자율주행 택시에 깔려 중상을 입었고 지난 8월에는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놓은 보행자를 치어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hese are big vehicles that can inflict damage if there are crashes or if they hit pedestrians and bicyclists and so on. This is NHTSA just exercising due diligence as with all vehicles and all technology. 웨이모는 LA 지역에서 산타모니카를 시작으로 센츄리시티와 웨스트 할리우드 등의 순으로 시범 운행을 진행 중이고 한인타운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텍사스주 법정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재판 도중 웃음을 보이자 유가족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난투극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법원은 어제 19살 프랭크 디레온 주니어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16살 다이아몬드 알바레즈에게 22발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유가족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재판 도중 웃음을 보이자 이를 본 숨진 여성의 어머니가 남성을 향해 달려들었고 방청석에 있었던 숨진 여성의 삼촌이 가해자 측에 몸을 날려 때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고 보안 요원 3명이 싸움을 말리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That was wrong of me. That was wrong of us because we're not monsters. But it's so much hate because I want my daughter back. And what he did is wasn't It was horrible seeing my daughter there and looking at him that he did that and he's laughing in my face. It was very wrong and I'm so sorry for that. 한편 재판에서 드레오는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유명 식당이 종업원들의 팁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LA 한인타운 8가에 위치한 한인식당이 공정노동기준법을 위반해 종업원들에게 미지급된 팁 2만 8,213달러와 위약금 2만 8천여 달러 그리고 1만 103달러의 벌금을 포함해 모두 6만 6천여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식당의 매니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종업원들의 팁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채 2만 8천 달러를 가로챘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고용주에게도 노동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식당은 지난 2012년과 2020년에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전직 의사였던 한 남성이 1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류마티스 전문의로 일했던 데릭 토드 박사는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환자들에게 진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검사를 했다며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토드 박사가 일반적인 검사 이외에 옷을 벗고 불필요한 유방 검사나 골반 검사를 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촉도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m horrified
and that is why I'm here today. He is a specialist in very rare autoimmune rheumatological conditions, which I have. They're scared. They feel like they may have to face him. They're ashamed. 앞서 토드 박사는 성폭행, 구타, 의도적으로 정서적인 고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여러 건의 개별 소송을 당한 이후 현재 또 한 번 집단 소송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캐체스 법률 그룹은 현재 130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이 모였다고 밝히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브리검 여성병원은 소송이 제기된 후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한 뒤 토드 박사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와 도서관 근처에서 노숙자 캠프를 세운 것도 모자라 마약 거래까지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46살의 조셉 아담 모어는 12살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15살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 지난 2007년 이후 주소를 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5차례나 체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어가 스텔라 마리스 아카데미와 리치몬드 지역 도서관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무어는 텐트 앞에 펜타닐을 무료로 주겠다는 표지판과 훔친 물건을 주면 메스암페타민을 준다는 내용을 적은 표지판을 달아놓았고 심지어 다른 노숙자들을 데려와 파티까지 열자 인근 지역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강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최근 몇 주 동안 이 문제로 경찰과 대립이 빚어졌지만 상황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주택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9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396만 건으로 지난 201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9월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9만 4,3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포인트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고금리로 인해 주택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주택 거래량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가자지구의 구호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는데요. 이르면 현지 시간 20일 전달 통로인 국경 검문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쟁으로 지금까지 5천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잇는 통로인 라파 국경 검문소. 식량과 의료품을 실은 수백 대의 트럭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모두 한계 상황까지 몰린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입니다. 물품을 가져온 이집트 봉사자들은 텐트에서 야영을 하며 국경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문소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열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는 데 합의한 뒤에도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퍼부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밤새 공습을 받은 가자지구 남부의 칸 유니스 지역. 병원엔 갓난아기부터 어른들까지 쉴 새 없이 부상자들이 밀려옵니다. 오지마, 마주잖아. 하지만 연료가 바닥난 병원에선 의료진이 휴대폰 불빛에만 의지해 수술을 해야 합니다. We are working with the patient on the mobile lights only. We don't have any ICU bed. If this happens, more means more kids, more children, more women will die and face the death without any medical help. 거리엔 오갈 데 없는 시신들만 쌓여갑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 최소 3,785명 숨지고 12,0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 중 어린이 사망자는 최소 85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4%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을 합치면 사망자가 모두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 집결된 지상군에게 진입을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아랍 국가들 곳곳에서는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민간인 희생을 규탄했지만 병원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성난 시위대가 이스탄불 도심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병원을 겨냥한 공격은 전쟁 범죄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집트와 요르단, 예멘, 튀니지 등 아랍 전역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이스라엘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으로 몰려가 돌을 던지고 국기를 불태웠습니다. United States is the biggest devil behind all of this. They're just evil. 이슬람권 국가 정상들은 이스라엘과 동맹국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반이스라엘 시위는 아랍권을 넘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도 벌어졌습니다. And stop genocide. Stop Netanyahu, stop Israel, and save lives. Free Palestine, leave them alone, leave them alive. 서방 국가들도 민간인 희생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병원 폭발 참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should not rush to judgment before we have all the facts on this awful situation. 병원 폭발 참사 이후 중동에선 반미 정서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라크에선 미군 기지들이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르단 등 일부 아랍 국가들은 병원 폭발 참사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위해 국제 진상조사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거라고 우려하면서 다음 달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해 지정학적 긴장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세계 경제 활동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attentive to these developments. Because persistent changes in financial conditions can have implications for the path of monetary policy.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선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너무 높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몇 달 동안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수치는 물가가 둔화한다는 확신을 얻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경제 성장률과 노동 시장 과열이 지금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긴축 정책을 너무 적게 하면 물가 오름세가 고착화될 수 있고 너무 많이 하면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Given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nd given how far we've come, the committee is proceeding carefully.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2주 앞두고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시장은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여전히 물가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동 정세 불안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1% 넘게 상승해 배럴당 89.37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이후 선물 거래에선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내일부터 4박 6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경제 협력과 불안정한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지는 중동의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입니다. 일정의 초점도 에너지와 건설 등 경제 분야 협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방문하는 사우디에선 빈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하고 두 나라 경제인 300명이 참여하는 투자 포럼에서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합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건 서울 44배 면적의 도시를 건설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가는 만큼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50년간 지속되어 온 건설 분야 파트너십을 평가하고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와 카타르 두 나라가 중동 지역 중재자를 자임하는 만큼 중동 정세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원유와 가스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중동의 평화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급증하는 민간인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2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내 혹은 그 주변 지역의 난민 문제에 대해서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무력 충돌 때문인지 대통령실은 그동안 강조해온 방산 협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또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놓고 경쟁하는 사우디와는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한국에서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다.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문을 연 현대차의 중고차 판매 거점센터입니다. 축구 경기장 4개 반 크기의 대규모 부지에 연간 15,000대의 중고차를 모아두고 100% 온라인으로 거래합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등 자사 제품 가운데 5년 10만 킬로미터 이내에 무사고 자동차만 판매하고 무엇보다 모든 하자를 기록으로 남겨 소비자에게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든 사람이 끝까지 캐야 한다는 철학 아래 고객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중고차 시장이 선진화해. 일단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침수 차량 판매나 허위 매물, 폭력적 강매 등 과거 발생했던 사건으로 중고차 매매상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그거를 진입해가지고 하면은 좀 시장 정화 효과도 있을 거고. 기존 중고차 매장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만 골라 시장을 독점하면 이미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업자들의 무더기 도산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중고 차량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증이 되는 차량들만 본인들이 하고 안 되는 차량들은 저희가 판매를 하게 하면서. 또 중고 차량 업체가 사고 이력이나 주행 거리를 조작하는 건 다 옛날 얘기라며 지금은 중고 매장 역시 대부분 차량 인증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얼마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살 수 있겠느냐.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고차 시장은 30조 원대로 거래량은 238만 대, 신차 거래의 1.4배입니다. 현대차는 오는 24일부터 인터넷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고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5달 동안 무려 17번이나 사고를 내 수천만 원을 뜯어냈는데 주로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렸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 사거리.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뭔가를 힐끗 보고 지나쳤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 되돌아갑니다. 조금 전 발견한 길로 들어가 차량 앞으로 돌진하며 제풀에 쓰러집니다. 100여 미터 떨어진 또 다른 사거리. 골목길을 배회하던 오토바이가 급히 방향을 틉니다. 역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다가가더니 사고를 당한 것처럼 쓰러져 나뒹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30살 남성은 지난 2월부터 5달 동안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런 식으로 17번이나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남성은 일반 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이런 길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일반 통행로 역주행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이 피해자가 이 운전자들한테 당신 12개 항목 위반이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할래? 그런 식으로 많이 이 문자 보내고 협박도 한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겼다는 불안에 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내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일방통행 그 역주행으로 사고가 났다면 머리가 하얘져서 그렇게 합의금을 원하시는 대로 막 달라고 하는 대로 줄 것 같아요. 너무... 기존 진단서를 날짜만 바꾸는 식으로 위조해 보험사에 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뜯어낸 합의금과 보험금이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거침없던 그의 사기 행각은 결국 특정 지역에서 사고가 잦은 걸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지역 의료 붕괴로 치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의 이른바 의료 상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환자 중 절반이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은수 기자입니다. 서울 해화동의 서울대병원. 보따리를 든 사람,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들어섭니다. KTX나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에서 올라온 이른바 의료 상경 환자 보호자들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는 노부부는 각자 뇌수두증과 심근경색을 치료하러 1박 2일 일정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서울대병원 가야 된다고. 119 타고 3시간 반에 걸렸다. 더군다나 차도 밀리고 굉장히 실제로 괴사도 되셨었어요. 시골에서는요.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참 힘들어요. 이처럼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는 전체 환자의 절반인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쓴 의료비는 9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원정 환자는 71만 명에 이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환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지방 거점 병원을 육성하도록 하는 투자와 지원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치과병원에 투입되는 예산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내년까지 최근 5년간 쓰이는 정부 예산은 660억 원.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예산 3,890억 원 가운데 17%를 차지합니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환자들이 서울로 쏠리는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에 침입해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살해하고 납치했는데요. 당시 이른바 전투 마약으로 불리는 캡타곤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하마스 포로들에게서 캡타곤의 흔적이 발견된 건데요. 전투 과정에서 숨진 하마스 대원들의 주머니에서도 캡타곤 알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암페타민이 주성분인 캡타곤을 복용하면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한지 모르고 두려움 같은 감정도 느끼지 않게 된다는데요. 이 때문에 이슬람 국가 IS 조직원들이 전투에 나설 때 캡타곤을 복용하곤 해서 IS 마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캡타곤은 주로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생산되고 제조 비용도 저렴해 가난한 사람들의 코카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긴 프랑스 남서부의 한 음식점인데요. 간판에 하마스 타코라는 조명이 선명합니다. 가게 이름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를 연상시키죠. 유럽 전역이 테러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군가 의심 신고를 했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알고 보니 가게 이름은 샤마스 타코였지만 간판의 앞글자 C의 조명이 꺼지면서 하마스로 보이게 된 겁니다. 경찰은 가게 매니저에게 간판을 고치지 않으면 폐쇄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식당 측은 몇 달 전부터 간판 일부 조명이 꺼져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마스와 연관돼 오해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닫힌 상점 유리에 옷을 입은 마네킹이 서 있는데요.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죠.
마네킹은 검은데 가장자리에 있는 형체와 피부는 물론 얼굴 생김새까지 영락없는 사람입니다. 폴란드의 한 20대 남성이 바르샤바에 있는 한 쇼핑몰에 들어가 마네킹 행세를 하고 서 있다가 쇼핑몰이 닫히면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데 결국은 꼬리를 밟혀 경찰에 체포됐고요.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벤제마는 지난 15일 소셜미디어 X에 여성이든 어린이든 가리지 않고 퍼붓는 부당한 폭격으로 희생된 가자지구 주민을 위해 기도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프랑스 내무장관이 보수 성향의 방송에 출연해 벤제마가 이집트에서 설립된 테러 집단 무슬림 형제단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프랑스 우파 상원 의원은 내무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벤제마의 국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벤제마의 발롱도르도 박탈해야 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적기도 했는데요. 이에 벤제마 측은 자신은 무슬림 형제단과는 어떤 관련도 없다면서 허위 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에게 20시간 감금된 상태에서도 침착한 행동 덕분에 생존한 이스라엘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5살인 라헬 에드리시인데요. 지난 7일 그녀의 집엔 무장한 하마스 대원 5명이 들이닥쳐 라헬 씨와 남편을 2층 침실에 가두고 폭행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라헬 씨는 하마스 대원들에게 쿠키와 차를 대접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등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고요. 결국 20시간을 버틴 끝에 경찰관인 아들과 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은 현장에서 모두 사살됐는데요. 라헬 씨 부부가 극적으로 생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서 희망의 아이콘이 된 것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행운까지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재임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이 최근 미국 성인 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37%를 기록해 작년 여름 역대 최저였던 36%에 근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와 그제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지만 계획했던 요르단과 이집트, 팔레스타인과의 4자 회담이 무산되며 체면을 구겼는데요.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에 이번 방문까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생 함께하고픈 마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서산의 맑고 깨끗한 자연과 장인의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마음을 갖다, 마음을 전하다. 서산뜰에.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이 때아닌 빈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 걸까요? 이 인천 찜질방에 이어 대구의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빈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의 한 사립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신축 기숙사에서 생활한다고 밝힌 한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노란색 매트리스 커버 여기저기에 갈색 벌레가 달라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배드버그, 빈대인데요. 글을 쓴 학생은 지난달 중순부터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간지럽기 시작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학생은 이거 빈대에 물린 거냐는 질문과 함께 벌레에 물린 것으로 보이는 다리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글과 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학 측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방역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발을 주목해봐 주세요. 조작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양발을 앞뒤로 교차해 껑충껑충 뛰면서 둥글게 한 바퀴 도는데 얼핏 보면 발이 바닥에 한 번도 닿지 않고 공중에 살짝 떠 있는 것 같죠. 이 동작은 이른바 슬릭백이라고 불리는 춤인데 최근 SNS를 중심으로 슬릭백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 남성은 그중에서도 단연 뛰어난 실력으로 영상 공개 나흘 만에 1억 7천만 번 넘게 재생될 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슬릭백을 하라니까 공중부양을 하고 있다며 감탄하는 댓글을 남겼고 마술사 최현우도 마법사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한 승용차가 주차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상대 차주가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다며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소송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는 지난해 4월 전남 순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골목길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그 사이로 제보자의 차량이 천천히 나옵니다. 그러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사이드미러끼리 스치는 사고가 났는데요. 제보자는 사이드미러에 접촉 흔적이 물티슈로도 닦일 정도여서 별일 아니라 생각했지만 당시 차 안에 앉아있던 상대 차주는 사이드미러를 교체하고 차량 렌트도 하더니 뇌진탕과 경추 염좌 등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하고는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법적 공방을 시작했고 1년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법원은 영상 제보자의 손을 들어주며 뇌진탕을 주장한 상대 차주에게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는 내가 속이 다 후련하다면서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사원입니다. 난간에 걸터앉은 원숭이가 여성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각해 보이죠. 여성이 가방에서 과일을 꺼내 원숭이 앞에 내놓는데 과일 하나에는 꿈쩍도 하지 않더니 한 개를 더 건네자 그제야 손에 든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여성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휴대전화를 챙기는데요. 원숭이가 관광객에게서 휴대전화를 훔친 뒤 그걸 미끼로 먹이를 얻어내는 듯한 모습에 누리꾼들은 인간에게 어떤 물건이 중요한지 아는 것 같다며 똑똑한 원숭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원숭이가 관광객이 쓰고 있던 안경을 가져간 뒤 먹을 것을 받고 돌려주는 영상도 있는데요. 발리의 원숭이들은 관광객들의 소지품을 털어가기로 악명이 높은데 날이 갈수록 그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9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